나라의 위기 때 빛을 발한 절이 있습니다. 굳세고 아름다운 밀양 표충사. 과연 이곳엔 어떤 얘기가 숨어 있을까요? 가을이 내려앉은 제약산의 오솔길. 부처의 집으로 가는 길은 고요합니다. 1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표충사는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세운 절입니다. 멋진 풍경이 곳곳에 숨어 있어 밀양 8경 가운데 3경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높고 가파른 계단이 표충사의 권위와 위엄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참배객을 가장 먼저 맞는 곳은 사천왕문입니다. 천왕문은 악귀를 내쫓기 위해 세운 전각인데요. 중생들이 두 손을 모아 인사를 올립니다. 사천왕은 불법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신입니다. 이곳엔 유독 대나무가 많습니다. 절 뒤로 대숲이 우거져 있어 전각이 지어질 당시의 이름이 중림사였다고 합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표충사는 나라의 위기 때마다 빛을 발하는 호국의 절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수많은 스님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나 나라를 구한 곳이죠. 팔작지붕을 넓게 편 목조 건물은 절의 중심인 대광전입니다. 기둥의 용머리 조각과 추녀의 장식이 화려합니다. 조선 후기의 건축 양식을 잘 따르고 있는 전각. 법당엔 석가모니 등 세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중생과 나라를 구하는 불법이 목탁 소리와 함께 법당에 울려 퍼집니다. 불자들은 오늘도 석가모니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사실 표충사는 의병장 삼형대사를 기리는 곳입니다. 불교의 공간 안에 유교가 함께 있는 것이죠. 절 한켠에 사당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도 밀양 사람들은 봄, 가을로 삼형대사를 위한 제사를 이곳에서 지냅니다. 구국의 승병장, 삼형대사. 밀양에서 태어난 그는 임진왜란과 평양성 탈환 전투에서 승병 2,000명을 이끌고 나가 크게 승리합니다.
표충서원은 사명과 서산, 기허당의 충원을 기리는 건물입니다. 1800년대 표충사가 재건될 당시만 해도 서원이 절의 중심 공간이었다고 하네요. 유교와 불교가 공존하는 표충사. 그 속에 담긴 화합과 호국의 정신이 아름답습니다. 절을 품고 있는 제약산은 영남 알프스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속에 들어선 층층 폭포가 산의 기운을 더합니다. 사자평에서 내려온 물이 층을 이루며 떨어진다고 해서 층층 폭포라 불립니다. 30m 아래로 떨어지는 물줄기. 우렁찬 폭포 소리가 표충사의 정기를 닮은 것 같네요. 사람들은 층층 폭포에서 제약산의 힘찬 기운을 느껴봅니다. 그 옛날 승려들은 병기를 들고 이곳을 지나다니며 전쟁을 준비했을 테죠. 나라를 구하는 승병들을 묵묵히 지켜보았을 폭포. 그 힘찬 물소리가 하늘로 울려 퍼집니다. 법당 곳곳마다 승병들의 이야기가 담긴 곳. 호국의 절 표충사는 오늘도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듬으며 간절한 기도를 품어줍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깃든 천년의 역사, 그 충절의 이야기를 우리는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